이제 시작인 건가? 자, 1인자 우유님 진행 맡아주시죠. 자, 오늘 구호 한 방으로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유님 진행이 너무 좋으세요. 오, 깔끔하다.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왜 재밌지? 아,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아, 여러분. 자, 그럼 구호 시작하게 외쳐주세요. 구호로 뭘로 통일하고 했죠, 저희가? 고잉 세븐틴으로. 예,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고잉 세븐틴!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 한복판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쩐 일로 나와 있죠? 아, 저희가 지금 고잉 세븐틴 촬영하러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한복판에 저희가 이렇게 텅 빈 도로에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아이, 뭐 시원하게 누가 한 명 달렸다 오시죠. 그럴까요? 디노 씨 달렸어요. 자, 원우 형 달리기로 달려. 원우 형 달리기. 손을 더 들어. 발을 더 들어. 벌써 저희가 생각나는데 예예.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요즘 근황 어저께가 아마 저희가 VCR 촬영을 했고요. 맞아요. 엊그제가 아마 저기 뭐야 시상식 녹화를 하나 했고요. 그렇죠. 엊그제 그제가 아마 저기 MTV 푸시샷을 찍어. 아, 맞네. 엊그제 그제가 아마 콘서트를 했고요. 콘서트를 했고요. 엊그제 그제가 리허설을 했고요. 피디님한테 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믿으라며. 근황에 대해서 자기만 믿으라면서. 다 이끌어주고 막 다 터뜨릴 것 같은 얘기가 좀 냉랑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원래 그런 토크를 다른 사람도 많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 이 친구가. 이걸로 약간 예. 제가 그걸 살렸죠. 그 실패해가지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가 그럼 말하고 싶은 근황 있는 사람 있어요? 약간 좀 미래적인 근황도 괜찮아요. 이거 3월에 나올 거니까 내가 1, 2월에 뭐 하고 있겠다. 아, 이게 3월에 나와요? 네, 싶으신 분들. 아, 저 믹스테이프 나오잖아요. 아, 우지 씨 그 믹스테이프 잘 들으셨나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야, 3월에 나오면은 단물 다 빠졌을 때예요. 괜찮아요. 단물 다 빠졌을 때.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21년을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마치 형들이 나이가 이제 28. 그게 그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라는 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우가 어제 갑자기 이러더라고. 아, 나 내년이면 24대네. 아, 너무 슬퍼. 24 되기 싫대. 야, 우리 28이야. 그게 아니라. 아, 23이 좋았다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감독님도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아유, 20대들끼리 잘들 한다는 느낌이죠. 승관이 형이 또 예능에서 너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가 깜짝. 아, 아직도 근황 얘기 중이에요? 네, 제가 대회를 아마 우승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아, 그러니까 우승했다고 난 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야,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우누님은 알고 계시나요? 주연 좀 빡빡 해주세요. 이 오프닝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네네네. 아주 무모한. 아, 네. 무모한. 아주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의상부터 그런 느낌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ENFJ로서 무모한 도전. 이거 왜 안 받아주지? 아니 아무도 안 듣는 거죠 뭐. 아, 듣고 있어. 새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아니, 근데 도전 뭐 하는 거야?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금 도로 위에 있죠? 네. 도로에는 뭐가 다닙니까? 차야. 저희가 오늘 차를 한번 이겨보려고. 차를. 왜 그래야 되죠?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에 좀 무모하긴 하죠. 제가 오늘 무모하게 한번 차랑 대결을 펼쳐보려고 이렇게 도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옛날 무모한 도전을 보면서 한번 저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거든요. 나 지하철이랑 달리기 대결. 나 무명땅에서 물 퍼내기. 와,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 진짜 하고 싶었어. 저희가 차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 또 준비했습니다. 훈련? 아, 네. 훈련까지요. 도전만 하면 안 될까요? 차랑 대결에서 이기려면은 꼭 이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고잉 스텝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 훈련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이구나. 자, 천천히 갑시다 우리.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볼까요? 또 누가 안 봤지? 자, 여러분들 오늘 차랑 대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어떤 식으로 대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차랑 같이 달리기. 뛰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차를 밉니다.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차를 미는 겁니다. 와우. 오늘의 무모한 고잉! 중립기어 상태의 자동차들과 대결을 벌여라! 멤버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자동차와 주행 대결을 벌인다. 50m 앞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면 승리! 과연 멤버들은 성공할 것인가? 아, 이기죠. 아, 그건 이긴다. 아니, 여러분 다들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네.
아니 그렇게 추워요? 야 핫팩이나 내려놓고 얘기해. 야 20살 정정한 남자들이 어? 즐겨 즐겨 자신감 있게 하자. 재밌게 그냥 바람 맞으면서 그냥 하자. 그래 어? 그냥 부딪혀보자. 어디 부딪힐 건데? 이따가 차이나 부딪히지 마 인마. 자 그럼 또 시간 끌지 말고 가지. 좋아 좋아 지금 네.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하니까 바로 고해 재밌어 재밌어 가자. 아 오늘 이겨보자고. 자 네. 파이팅 하자. 고잉 세븐틴 가 고생해.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훈련이죠? 책상이 빠지고 매트가 나왔어요. 뭐죠? 매트가 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랜덤 멀리뛰기입니다. 랜덤 멀리뛰기! 랜버뛰 네. 한 명씩 멀리뛰기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나 몇 센치를 뛰어야 되는지는 나머지 멤버들이 정해주실 거예요. 와, 이거 오차구나. 오케이. 너무 어렵다. 성인 남성 평균 한 2m 10 정도가 나온대요. 네네. 저희는 운동신경들이 다 좋으니까 그 마지막 이제 리밋을 걸어놓읍시다. 한 2m 50 어떠십니까? 2m 50을 넘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것도 오차한 거죠. 아... 일단 선을 뛰어넘긴 해야 되니까 막 1cm 이런 건 안 됩니다. 1cm도 되잖아요. 왜? 1cm도 그건 되잖아요. 그럼 제가 10cm 이후로 할까요? 오케이.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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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짠. 자 1cm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 선을 밟으면 바로 버피하십니다. 몇 개 해야 되죠? 선을 밟았을 때는 30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0개 오차범위에서 70개 나는 것보다 낫네요. 네. 그러니까 아싸리 오차범위 뭔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 그럼 선 밟고 30개 하세요. 너무 어려워. 차라리 그게 나아요. 버피 오케이. 헤이 버피 어서 나와봐. 대화를 좀 하세요 우리. 자 그러면 우지 씨부터 가시죠. 네? 오케이. 우지 씨부터 가시죠. 예? 그럼 저희끼리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모여볼까요? 모여볼까요? 네. 인치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 정했습니다 우지 씨. 네. 우지 씨 저희 예. 2m 50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으로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전 한번 해주세요. 도전. 도전. 아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뒷발로 재야 돼요. 뒷발로. 자. 171! 이거 그냥 운동 프로젝트네 이거. 생각보다 안 나오네. 아니 2m 남자 평균이 2m 10이랄까 그냥 빵 뛰어서. 아 그래서 좀 덜 뛰었는데. 근데 50에서 171을 빼면 돼요. 79. 네, 79개. 시작하시고요. 바로 하면 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야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그런가 봐요. 저 운동 안 가서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해주세요 확실히. 도겸 씨 일로 오세요. 도겸 저 할게요. 이거 너무 신난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우지 그래 우지야 너 20개 빼고 2m30으로 정하자. 그래 마지노선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버피로 아, 하면 되지. 아, 네. 안 뛰셔도 돼요 점프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나는 근데 우리 쪽으로 모여서 우지는 버피 하면서 이거를 몇 개 하지 한번 해보자. 몇 개 할까요? 지훈아 59개만 하는데. 아, 무조건 버피를 해야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뛰면은 뛰어. 뛰면은 내가 나도 막 맞아. 약하게 뛴 거거든.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왜 이러네. 2m 30 하겠습니다. 2m 30? 어차피 알려줄게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짜지 생각했어. 있잖아. 200도 못 될 것 같은데 나. 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기다려놓고 갈게요. 조만 기다려. 도움잡기 돼? 도움잡기 안 되는데 스킬이 있다고 하죠 스킬. 안 돼 제자리 멀리뛰기야. 안 돼 제자리 갑니다. 그놈의 스킬은 도전! 느낌으로 뛰어요 네가 편한 대로. 오케이! 도겸아! 오케이! 괜찮아 출발! 2m 나왔다. 2m 안 돼! 192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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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아, 어렵다니까 안 돼. 형 했어? 80개? 아니 그 숫자가 짧아졌어. 그 리밋을 바꿔가지고 아, 그래? 20 줄여가지고 38개 우지가 지금 80개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아 이게 땀을 좀 닦고 예. 그냥 한 70까지 39개 남았대요. 야 왜 이렇게 안 했어? 저걸 세? 야 나도 보면서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했어. 형 같이 그래? 나 여기서 할게. 그래 시작. 하나 민규는 오히려 작게 해서 헷갈려. 오히려 30cm 7cm 아니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아 132 132 132? 애매하게 야 오히려 헷갈려. 132 도전! 과연 그 숫자에 감할 것인가? 오케이 나 계산 딱 때렸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나도 여기 생각했어. 나도 여기쯤에 생각했어. 나도 오! 130!
와, 정확해. 정확해. 와, 형 대박. 131이야. 아, 하나 해, 하나 1이야? 해. 아, 하나.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쿱스 형. 자, 쿱스 형은 쿱스 230. 230. 아, 이거 사실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쿱스 하체 좋아서 230 충분해. 나 몇 개 남았어요? 까먹어 계속. 20개 남았대요. 아, 오케이. 손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밟을게요. 손 밟으면 바로 50개요. 와,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밟았어. 안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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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긴 했는데. 내가 호랑이, 호랑이의 시선으로 본 거 아니야? 한 번 더 기렸어요. 한 번 더 기렸어요. 밟았어. 밟았어. 나 그치? 손을 밟았어. 손을 밟으면 안 돼요. 예. 아! 아! 오케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와, 213. 17개. 잘 뛴다. 자, 이제 슬슬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다음 누가 하실 건가요? 정환 씨. 아, 되겠다. 정환 씨. 230 된다. 오케이. 된다, 된다. 자, 근데 정환 씨는 170. 야, 쟤 230에. 쟤 230에. 야, 176. 170. 그래, 176. 갈게요. 자, 오케이. 하나, 둘. 잠깐, 아니야, 기다려. 나도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선 밟으면 안 돼, 선 밟으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너 조용히 좀 해봐. 나도 옆에 있다, 짜증나. 아, 너무 시끄러워. 오케이. 하나, 둘, 셋. 여기가 230이니까. 둘, 셋. 어? 선을 밟았어. 선을 밟았어. 진짜 레알로. 진짜 리얼로. 다시 할게요. 아니, 진짜로. 내가 봤어, 선을 밟았어. 여기서 했는데 선을 봐요? 아니, 여기 뭐 최대 입시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 밟으면 50개 추가하니까. 50개 추가하니까 올림픽에서 선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아예 아예 그 실격. 여기 올림픽이야? 올림픽 아니잖아. 나 선 안 밟았어. 어, 오케이. 나 안 밟았어. 아, 두 잔. 형아. 오, 얘 나쁘지 않아. 내가 나쁘지 않아. 내가 계산했지. 내가 계산했어. 100. 오. 60. 아, 160. 아, 160. 야, 6개 정도면 할 만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자, 누가? 다음 누가 할까요? 아, 저 할게요. 네. 번호니. 야, 쟤 손 발만한 번만 잘 봐. 번호는 2m 30이요. 2m 30. 이건 그냥 최대한 멀리 떼야겠다, 이건. 야, 내가 어떻게 하지? 어기죠.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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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났네. 바람 났네. 잘 뛰었다. 잘 뛰는데? 너는 딱 25개 한다. 25개요? 어, 25개요. 자, 우리 제자리 물리뛰기 기록의 신 우리 민규 씨께서. 자, 번호 씨는 지금 기록이 210? 205요. 딱 25개 하시면 돼요. 야, 어떻게 예언을 했어? 나 이제 다 했어. 번호, 일로 와서 해. 여기 기다려야겠다. 오케이, 승관! 몇 개 하신가요? 승관 씨 1cm요. 1cm요? 알겠습니다. 선 밟으면 안 돼요, 1cm예요. 아, 근데 이게 뒷꽁무리가 좀 기네. 뒷꽁무리가 기네. 잘 계산해야 돼, 그래. 10cm 뛰어. 근데 그래봤자 5cm도 4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6개. 6개? 7개. 그럼 갑자기 드러나. 야, 옛날에 살 뺄 때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 다음 사람 누굽니까? 전 원우 씨. 옵. 예. 전 원우. 원우 어떻게 하지? 원우 2m 30 한번 가볼까? 그냥 얼마나 멀리 뛰는지 보려고 2m 30 가보자. 저 그렇게까지 안 뛸 생각이었는데. 형이 잘하니까. 버피하기 싫으면 한번 힘들고 마세요, 그냥. 내가 봤을 때 16개도 힘들었어. 버피 은근히 힘든데, 근데 할만해, 나름. 제가 10점 오르고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 무모한 도전이긴 하다. 지금 비 오는 날 무한 신이야. 자, 가겠습니다. 원우는 자, 2m 30. 30입니다. 네. 넘을 것 같아. 와와와야 이거 넘어갔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딱 맞을 것 같은데. 2m 42. 12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원우 형 가볍게 뛴 것 같은데 많이 뛰네. 도움답게 안 했어. 도움답게 안 했어. 똑같은 사람 배구해야 돼. 오케이, 조슈지. 조슈지 70 어때요? 70. 오케이, 70. 아, 나쁘지 않아.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85입니다. 오. 15개. 15개. 야, 생각보다 추워서 괜찮다. 디노, 오케이. 디노 씨, 2m 30. 아, 저를 되게 과소평가하시네. 정말 재밌네. 여러분, 이 훈련을 열심히 잘 맞춰야 자동차를 잘 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야? 오, 너무 너무 많이 맞아. 디노 씨는 딱 20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몸이 얼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m 18. 12개 하십니다, 12개. 12개는 또 금방 하죠. 오시 씨.
네. 2m 30이요. 그러니까 혹시 2m 30? 아니면 깔끔한 186 어때요? 186 좋다. 기가 186이거든요. 네, 186 좋다. 애매한 거예요. 그럼 특별히 호시 거는 자루 세지 말고 민규 키로 뽑아야 되는 걸로. 민규 키로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좋아. 네, 이렇게 누워. 이렇게 누워 주세요. 손 여기 이렇게 딱 맞추고 좋아요. 잠깐요. 자, 준비하십니다. 아, 넘었네요. 예. 한 19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근데 엑스를 신었거든요. 3cm 뺄게요. 3cm 뺄게요. 오케이. 그럼 17개. 아, 17개. 17. 와, 이게 진짜 촬영일 때 너무 도움이 되는 훈련일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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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이겨내시면 차를 잘 밀 수 있어요. 캐럿들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차라리 빨리 밀고 싶어. 아무튼 저희는 끝까지 더 가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고잉! 센세! 자, 가자! 센세! 해야지! 자, 다음 어떤 훈련인가요? 제가 첫 번째 훈련을 잘 맞췄고요. 아, 네, 너무 잘했어요. 약간 언제 마시나요? 예? 네? 비 오는 날 전지 훈련 너무 재밌어요. 네, 두 번째 훈련은 멘탈 훈련입니다. 멘탈 훈련! 멘탈을 어떻게 훈련? 자, 멘탈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네. 아닌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닌데 버논이 게임 아닌가 이거? 한 분이 여기 중앙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말이든 뭐 칭찬이든 욕이든 불면이든 잠땀이었다면 이건 앞땀이네요. 앞땀이에요. 그래서 멘트를 하시고 앞을 봐. 방송하잖아. 카메라 있잖아. 춥다고 등 돌릴 거야? 앞을 봐.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듣는 분은 네네. 무조건 부정하시면 됩니다. 아닌데. 무조건 아닌대로 하는 거죠. 저한테 하나 그냥 예시로 한번 던져주세요. 오케이. 우지 하얀 팬티지. 아닌데 나오는 검은 팬티인데. 아, 반론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닌데 하고 반론 멘트까지 아, 오케이, 해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누가 할까요? 저는 모든 게임의 모범은 우지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가야죠. 그래요. 가셔야죠. 고유 우지. 시작! 우지 오늘 핑크 팬티 안 입었지? 아닌데 핑크 팬티 입었는데. 우지 형 지금 잠바 입을 거지? 잠바 입을 거지 빨리! 아닌데 잠바 안 입은 건데? 벗어야 되는데? 좋아! 가져가! 야 우지야 너 바지 입을 거지? 아닌데 바지 안 입은 건데? 우지야 너 애교 못하지? 아닌데 나 애교 엄청 잘하는데? 작사 작곡 지분 다 가져갈 거지? 어? 아닌데 난 잘 나눠주는데? 그게 안 나눠줄 거지? 아닌데 난 잘 나눠주는데? 아 재밌다 진짜? 끝났어요? 야, 이걸로 얻는 게 뭔데? 야 멘탈을 얻었잖아. 핑크 팬티. 그래 자 이걸로 멘탈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부터 할게요. 어느 말은? 매도 먼저 맞고 싶은 거지. 아니야 매보다 추워가지고. 아니 욕 먹으면 열받잖아. 열받고 싶나봐요. 시작! 원우 형. 형은 트랜지션이 뭔지 정확히 알지? 아닌데 모르는데? 너 아까 코딱지 팠지? 아닌데? 안 팠는데? 만들어야지. 어, 만들어야지 마모야. 형 안 씻었지? 아닌데 씻었는데? 아 씻었는데라고 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오늘 고잉 촬영이 제일 재밌지 촬영 중에. 아닌데 재미없는데? 이게 약간 그 이거 약간 멘탈 다른 거 없나? 어떻게 먹여야 맛있게 먹일 수 있나?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이거. 자 긴급 회의 좀 할까요 저희? 야 승관아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민규야? 오케이 김민규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는 거? 우리가 보여줄게. 너 지금 모자 뒤로 쓴 네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닌데 안 괜찮은데? 너 되게 올챙이 같이 생겼어. 그거는 그냥 그거 그냥 디스잖아. 그 진심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뭐 그냥 뭐 둘이 저기 다음에 가서 얘기하고 와. 오히려 디스잖아. 야 오히려 좋다. 너 근데 모자 계속 쓰고 있을 거야? 아닌데 이따가 벗을 건데? 너 모자 지금 쓰고 있을 거야? 아닌데 나 지금 벗을 건데? 벗어. 자 가자. 너 무대 머리 같아. 이거... 나만 힘드냐 이거? 야 승아, 야 승아 들어가라.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번 갈까? 내가 한번 가야. 야. 아니 왜? 우지가 가야 좀 될 거래. 자 가자. 가보자 한번. 한번 까봐. 준영이도 지금 모자 안 벗고 싶지? 아닌데 벗고 싶은데? 괜찮은데? 아 나는 해외를 하고 왔어. 나도 메이크업을 했어. 너 앞으로 호랑이를 계속 할 거라며? 아닌데 안 할 건데! 오 드디어. 드디어 안 한댄다. 오케이. 너 호랑이라며? 아닌데? 나 호랑이 아닌데? 이번에 솔로 무대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아닌데? 고생 안 했는데? 호시가 진짜 음악에 무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쳐. 아닌데? 열정 없는데? 진짜 나중에 솔로로도 진짜 대성할 것 같아. 아닌데? 대성 못할 것 같아. 야 진짜 울겠다. 파이더는 최고의 음악이야.
아닌데. 야, 내 욕이잖아. 아닌데, 네 욕 아닌데. 야, 괜찮다. 칭찬을 해줘. 우리 진심으로 칭찬해 줄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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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왔네. 야, 진호, 야, 그래도 뒷머리 잘 길렀다. 뒷머리 이쁜데? 아닌데, 안 이쁜데. 진호야. 어제는 막걸리 안 먹었다며? 아닌데 마셨는데? 아, 술은 다 깼지 지금? 아니 다 안 깼는데. 이 연기 뭐야? 노력이다 노력이다 라고 아닌데라고 해. 다시 한번 여기로 와봐. 아 나. 야 승강이가 승강이가 마음껏 해 마음껏 해. 너 마기조 할 때 쌉이 되게 살살 추더라. 아닌데 나 그래도 너 열과성을 다해서 추는 건데? 혹시 머리 누를 게만 모자에 좀 가볍게 쓴 거야? 근데 왜 맨날 싸움 붙여? 우리도 사이 되게 좋은데. 승환이 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근데. 아닌데 나 맨날 싸. 그 계속 하지. 야 이거 야 냄새 안 나니 어디서? 뭐 일단 해보자. 일단 해 일단 해보고. 꼬락내나 꼬락내. 근데 정환이 형 그 모자 비닐봉지 아니지? 한번 해봐요. 걔 비닐봉지 같냐? 야 하는 거야? 어. 시작.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어떡하냐. 근데 이거조차 멘탈인 거야. 이런 못 견디겠는 멘탈을 견뎌라. 약간 카니발보다 더한 극한 상황을 만드는 거지. 누누님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고민이다. 나도 고민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세븐틴한테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데 애들이 한마디도 못한다? 어려운 거거든 주제. 똑똑한 건 거야. 이것까지 계산했다고? 다들 그 일화 기억나지? 광한 형 책상에 이거 낙서 그 됐던 거. 그거 근데 본인이 한 거 아니잖아. 그거. 그치? 아닌데 맞는데 그 컨셉인데 방송 위에서.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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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하겠어! 너네가 멘탈이 나가면 안 돼! 이게 무모한 도전이었네.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렵다. 나 진짜 차라리 몸을 고생할래. 몸이 고생하고 싶어 진짜.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네, 악재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잘 해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비가 홀딱 왔는데 지금 비 온 뒤 살짝 맑음이에요, 지금. 네. 네. 마지막 훈련은 네. 50m 달리기입니다. 아~ 50m 달리기. 다들 많이 해보셨죠, 50m 네, 달리기? 제가 제일 네,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는 거죠? 그러니 그냥 달리면 재미가 없지 재미가 않습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저희가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거의 세븐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50m 달리기 11명 단체로 네. 후진으로 달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R로 달리는 건가요? 네, R로 달립니다. R로 기어 다들 R로 바꿔주시고요. 네. 혹시 두 번째 네 발로 달리기? 첫 번째 그 경기를 해서 선발된 6명이 두 번째 경기에선 한 발로 어허 깽깽이. 그리고 거기서 결승으로 가는 두 명을 선발해서 두 명은 진짜 달리기. 근데 에이스 되면 결국엔 그냥 주인공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이스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특권을 드리죠. 마지막 무모한 도전 할 때 참여기 2인 1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짝꿍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 짝꿍을 정할 수 에이스가 정해주는 걸로. 아, 좋다. 그럼 한번 단체로 한번 첫 번째 경기 가볼까요? 네. 이 중에서 5명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 사람 조심해 주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옆 사람 조심. 다치면 안 돼. 난 몰라. 어떻게 서기를? 네. 그래서 준비한 거야? 어. 이게 뭐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어렵네. 어디 야, 잘 뛴다 다들. 에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조슈아 씨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왔나? 어, 쇼 빠르다. 아 내가 뒤로 달리기를 좀 잘해. 뒤로 달리기 너무 잘하는데? 지금 뒤로 걷고 있는 거잖아. 어 지금 뒤로 걷고 있는. 원래 얼굴이 꺾여 있나 이렇게. 자 탈락이 어떻게 되죠? 네, 저희가 뒤로 달리기 잘 해봤고요. 조슈아 씨 엄청나던데요? 아 제가 국가대표였어요. 우사인 볼트였어요 거의 뭐. 뒷달리기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은 출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선수 출신이에요. 네. 탈락자는 누구죠? 자, 탈락자는 호시 버논 네. 디노 우지 원우. 아쉽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여섯 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셨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팔 움직이는 게 나아.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쉬운데. 약간 옆에 네. 빠져 계시고. 네. 깽깽이로 고고고.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발을 중간에 바꾸시면 실격입니다. 오케이. 손으로 다 잡기 있어요? 아, 다치기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미익이 있어요? 아니, 재밌게 있어요. 센스 있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누가 밀어 가지고 탈락 실격. 아, 이거 실격. 야, 승관아 왜 거길로 가고. 아, 진짜 오른쪽에는 이런 거 같은데.
예? 야, 급수가 났다고? 아, 혹시라도 페이스메이커 쓰실 분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 있는데. 나 부탁해, 준호야.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다들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 준비! 자, 너는 못하고 있어. 지금 넌 떨어질 거야,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아니야, 넌 1등 하지 못할 거야. 그냥 1등 하지 못할 거야. 야, 안 돼. 야, 빨리 가, 달려! 야, 신발 미끄러워. 아, 디노 왜 이렇게 웃겨? 넌 여기서 떨어질 거야. 배드민턴이 오른쪽 다리 운동이거든. 와, 조슈아. 그렇게 밀고 가기 있냐? 있다고 했어. 어, 있지. 오, 지금 순간이 그러니까 약간 미니 시리즈 드라마 주인공 같네. 정말? 어. 놓지마 정신줄. 페이스메이커를 하니까 되잖아요. 네. 아까 응원을 잘했다고 하던데? 어,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다 오시죠, 일로. 야, 한발 뜨기 어렵다. 다 오셨습니까? 야, 김민규 실격으로 가자. 야. 화장실 가서. 민규 대신 조슈아로 하자. 자, 저희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결승전 진출한 사람은 쿱스 민규 승만입니다. 그러나 민규가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실격이죠. 조슈아가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규 씨 실격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를 쓰기에 좀 악영향이 되지 않았나. 페이스메이커 여기서 넌 1등 못해. 넌 지금 잘 못하고 있어. 넌 뭐야. 왜 또 못해. 다음에 또 만나. 이날 씨 비가 온다면 레전드 비가 온다면 레전드죠. 비가 레전드 편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능의 신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비 보호해 주세요. 비 보호. 아, 비 보호. 역시 스마 씨는 라켓 보이즈에서 빵빵 터지시는. 비보. 자, 비보. 오늘 여러분. 비보. 아, 거기 밑에 있어요. 비보. 아, 안 넣는구나. 야, 자, 우지 얘기 들어봅시다. 우지 얘기.